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죠. 근데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열심히 빼고 나서 조금만 또 이렇게 신경 안 쓰면 다시 또 살이 찌는 요요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요요를 막는 다이어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평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살이 찌는 스타일이 있고 빠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는 이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살이 안 찌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요. 살이 아주 잘 찌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십몇 년 전에는요, 체중이 거의 100kg에 나가는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체중을 굉장히 많이 빼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정말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해봤고, 그리고 또 정말 요요를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의학적인 거,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사실 뭐, 살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할때 운동보다 음식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사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식빵 한쪽 먹어도 뭐 사실 뭐 간의 개별도 안 가는 정도 양인데 그거 한쪽 딱 먹으면 100칼로리를 먹는 겁니다. 100칼로리 거의. 근데 100칼로리를 운동으로 빼려면 얼만큼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예. 빠른 걸음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러닝머신을 한다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하셔야 100칼로리 나옵니다. 그 정도로 100칼로리 소모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살을 뺀다 하면 어떨까요? 예, 거의 뭐 운동선수처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그리고 먹는 거다 먹으면서 운동을 한다면 그 정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이어트는요, 먹는 거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사실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어떻게 먹느냐. 근데 이제 요요현상을 운동을 하면서 하면 요요현상 온다고 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먹는 거를 하실 때, 요요현상이 안 되게끔 먹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칼로리를 줄여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위주로 먹어야 되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근육량이 줄어들면,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요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때 같이 먹어야 될게꼭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할때 비타민 챙겨 드시나요? 항산화제 챙겨 드시나요? 예, 요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이어트 할때 비타민 항산화제를 챙겨 드시지 않으면 요요현상이 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 있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입니다.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 제가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꼭 봐주시고요. 네.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면서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예, 살이 안 쪄요.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만큼 빨리빨리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한 사람은 대사율이 높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약해지면 예,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사율이 줄어들면서 쉽게 먹어도 살이 찌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요. 다이어트를 할때이 지방세포가 파괴되잖아요. 하게 되다 보면 지방세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 독소라는 게 뭔가 뭐 환경 독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독소 우리가 몸속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식 속에서도 들어오고 먹는 것 때문에도 들어오고 뭐 환경 때문에 들어오는데 이 독소들이 대부분 지방세포에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할때 지방이 파괴되면 그때 나온 독소들이 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독소가 예, 바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엔 살이 잘 빠져요. 빠지다가 나중에는요, 예, 살이 잘안 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멈췄다가 나중에 요요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독소가 점점 나오다가 이 독소들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예, 다이어트가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먹게 되면 먹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요요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때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독소들, 이 독소들을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지 않게끔 독소들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면서 살을 빼는 것이 바로 요요를 막는 다이어트 첫 번째 비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독소를 해독하기 위한 영양소를 같이 먹으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양소가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타민들, 미네랄들,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을 같이 먹으면서 예, 다이어트를 해야만 그때 나오는, 다이어트 때 나오는 독소들을 해독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우리 해독 다이어트란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이어트 하실 때는요, 무조건 굶고 운동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살은 빠지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지면서 대사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요가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다이어트 할 때는 반드시 영양소를 챙겨라. 바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꼭 챙겨서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면서 예, 살을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요요 현상이 찾아오지 않고요. 근데 두 번째는 역시 다 아시는 근육량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근육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잘 찝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중간중간에 해주시면서 하면 좋고요. 물론 뭐 근력 운동 또 단백질 섭취하면서 근력 운동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도중에도 적게 먹더라도 근육은 소실되지 않게끔 적당히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 운동선수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틀에 한번 정도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하시면서 그 정도로 운동 적당하게 하시면서 음식 칼로리 줄이시면서 예, 그러면서 영양소 꼭 챙기고 예,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영양제를 꼭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요요 없이 예,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독소들 때문에 다이어트 될때 나는 독소들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요요만 오는 게 아니라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 있죠. 다이어트 잘못하면 살 빠지고 나서 몸이 늙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영양소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영양소를 잘 드시면서 다이어트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잘 기억하시겠죠? 요요를 막는 다이어트 꼭 잊지 마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